어서오세요. 프리티다 여기입니다. 프리투먼입니다. 지금 여기 새 아이를 다 갖다 모아놨는데요. 얘는 노조철아. 자, 5월 30일 날 지식지 그러면서 24년 2월 4일 날 지식지 했네요. 5월 30일 날 심었다가 다시 뽑아서 아마 큼탁한데 심었을 거예요. 근데 얘가 지금 많이 아픈 것 같아요. 심하게. 여기가 입장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. 그래서 얘를 조금 확인을 해볼까 해서요. 얘가 조금 심각한. 그래서 이 아내를 지금 조금만 살펴보려고. 근데 그러니까 아픈 게 진행을 하다가 제가 여기다가 약을 쳐줬거든요. 그래서 조금 멈춘 것 같기도 하고 지금. 저번에 분갈이를 해줘서 멈춘 건지, 그때도 분갈이 할 때도 그렇게 상태가 좋진 않았어요. 요거 채식지 하는 영상,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. 약간 균을 타고 시커머쭉쭉하니 아주 시큼시큼해요. 이 입장 보면 까뭇까뭇해져요. 이게 도대체, 얘네들은 이, 빨간색,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, 농기시마 교배종 아이들, 핑, 뭐 환타지아 같은 아이들, 뭐 이런 애들, 농기시마, 다, 그 몽슈슈 막 그 뭐야 또 진짜 아 이런 아이들이 거의 저한테는요 이름도 생각 안 나. 아이고 더워. 지금 5시가 넘어 6시가 다 됐는데요. 여기 온도가 지금 하우스 온도가 24도가 넘어가요. 습도는 36%인데요. 이야 장난 아닙니다. 그래서 이걸 좀 떼어주고 있거든요. 근데 보면은 이쪽은 괜찮은데 여기는 지금 퍼렇잖아요. 이 퍼른 부분은요 우리 고객님들 보시면은요 여긴 지금 활착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. 자 활착 잘해서 성장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가 이상해요. 근데 여기 뒤에도 보면은 괜찮거든요. 저번에 그 약을 쳐주고 얘가 곰팡이처럼 그때도 그랬는데 너무 불쌍하다. 얘 엄청 비싸게 주고 사는 아이인데 아 또 그 소리 또 하네. 비싸게 주고 산 아이인데 아까워서 그래요. 너무 아까워서 뭐 이런 게 한두 개란 말이지. 예쁘면 사들고 와갖고 잘 못 키웁니다. 너무 속상해요. 자 지금 저는 이렇게 상태 보느라고 지금 하엽 떼느라고 떼고 있는데 보시면은요 이게 좀 뭐가 갉아먹은 것 같은 요런 느낌. 요렇게 꺼뭇꺼뭇한 요런 느낌, 요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균제를 흠뻑 뿌렸어요. 살리고 싶어서. 근데 지금 아직도 덜 괜찮은 것 같아. 그리고 이 철화판 여기 지금 이게 통철화잖아요. 근데 통철화는 아니지. 부채처럼 펴져있는 철화지. 자 근데 요게 지금 여기가 이상한 것 같기는 한데 이걸 잘라. 근데 아직 여기 봐서는 위에 상태 봐서는 여기가 지금 또 그린그린 나오고 있어요. 그러면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. 이 부분 이 부분이 문제인데 여기 여기 요 부분 속상하다. 저는 이럴 때는요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냥 균제나 흠뻑 뿌려주고 충분히 일단은 물도 많이 충분히 주면서 직강에서 조금 떨어뜨려 놓는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얘를 방그늘에 데려다 놨어요. 지금 그거밖에는 제가 해줄 게 없습니다. 어차피 균제를 쳐줬으니까요. 그렇다고 뭐가 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뭐 벌레지가 보이는 것도 아닌데 여기 옆에도 지금 괜찮아요. 이게 극잖아요. 그러면 초록초록하게 그림그림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만 괜찮아지면은 정말 땡큐겠는데
아이고. 한번더 떼내고. 통풍. 이래서 철화는, 어우, 제가, 아, 죄송합니다. 카메라가 흔들렸어요. 핀셋으로. 너무, 얘를 집중하면서 뛰다가 핀셋이 기니까. 짧은 걸 써야 되는데. 지금 다 뛰겠네, 다 뛰어. 애 머리, 대머리 되겠네. 머리 하나 더 없겠네. 그래도 살아만 있으면 어디냐. 살아 있어라. 자, 여기도 조금 너무, 확 붙어 있죠? 여기도 붙어 있어서 여기도 조금 떼줄까 합니다. 이렇게 살짝 옆으로 돌려서. 원래 이렇게 생리파리 떼면 애들 아플 수 있어서 쭉 찢어지거든요. 살이 찢어져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, 전 여기를 조금, 여기를 통풍을 좀 시켜주고 싶네요. 여기가 너무 빽빽히. 자, 여기 이렇게 하고, 이쪽에서 또. 제가 로조도 잘못 키워요. 근데 이 로조 철화를 데리고 와갖고, 이 거한 녀석을 데려와서, 요렇게 쪼매는 이쁜이를 만들어놨는데, 정말 조그만하게 만들어놨어요. 이 로조 철화 처음엔 되게 컸었거든요. 근데 요렇게까지 돼버렸습니다. 너무 못 키워. 그래놓고, 화분이 너무 크다고 화분 탓만 하고 화분을 조그마한 데다 이 철화를 옮겨놨거든요. 또 철화가 또 레드문 철화가 하나 희한한 애가 있는데 걔도 지금 여기 윗머리만 살짝 남은 아이가 있어요. 걔도 또 이상하거든요. 얘는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그냥 그늘 쪽에다 방치를 하려고요. 제가 계속 그늘 쪽에다가 방치를 하려고 합니다. 이제 여기 통풍이 될것 같아요. 이쪽 이 부분이. 그리고 얘는 진짜 밑에다 한번 내려놓고 키워보려고요. 안될것 같아요. 뒤를 좀 받쳐줄까? 살짝 좀 뒤를 받쳐주고요. 자꾸 뒤로 넘어지니까. 일단 한번 이렇게 해보고요.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살로 얘도 금기가 어머 금 어디다 팔아먹어? 여기 요만큼 남았네. 금 팔아먹었습니다. 금 어디 갔니? 오히려 얘 살로금은 얘네는요 강해요. 제가 이 살로는 생각보다 또잘 키우더라고요. 그러니까 같은 이런 농기시마 도배종 아이들인데 또잘 되는 아이가 있고 안 되는 아이가. 저 로조는 이상하게 안 돼요. 저 로조를 못 키우거든요. 생얼도 못 키우고 철화도 못 키우고. 철화는 될줄 알았어요. 근데 못 키우네요. 원래 철화를 또못 키웁니다. 야! 생리파리 자꾸 뜯으면 안 되는데 우리 손님들 앞에서 우리한테 뜯지 말라면서 지는 뜯고 있어. 그러실 거야 아마. 어머 어떡해. 이걸 뜯어내려고 지금 요거. 그래 여기 좀 뜯자. 뜯어야 돼. 여기 통풍 좀 되게 바람이 들어가야지. 어설퍼. 진짜 하얗다는 게 어설퍼. 자, 여기도 이렇게 떼주고요. 자, 이쪽에. 얘는 작년 9월에 식재했네요. 9월에. 난다 자리분에다가 요거, 10cm 화분들 판매하면서 그때 식재했던 아이 같습니다. 정말 딱 맞게 예뻐졌네. 이런 맛으로 10cm분에다 넣는 것 같아요. 요런 아이들은 요런 사이즈 딱 집에 있잖아요. 이번에도 우리 고객님들께 이 난다 자리분 요런 사이즈 소개시켜 드렸죠. 요런 사이즈는 베란다에서도 잘 크더라고요. 지금은 색깔을 빼고 있어서 조금 밉기는 한데요. 사이즈는 딱 좋습니다. 집에서 키우기. 약간 나는 좀 크게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10cm 화분도 딱 좋아요. 아주 널널하죠? 예쁘다. 그래. 로조야, 살로를 본받아라. 얘는 아무렇게나 던져놔도 잘 크잖아. 자, 얘 이제 또 하나 또 있어요. 핑크프로라입니다. 얘는 12월 4일날 식재를 했네. 야, 넌 또, 아이고, 저 경운기 소리 나고. 저희 주변에 농사 짓는 데가 있어서요. 이 시간에는 조금 이제 날이 조금 더울 때는 안 하시다가 이제 날이 조금 덜 더우면 나오시더라고 보니까. 그래갖고 요즘 농사철이라 어우, 걸음 냄새도 엄청나요. 근데 좋아요.
전 그 거름 냄새 참 좋아해요. 우리 짝꿍은 똥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데, 똥 냄새 나! 그러면서 싫어하는데, 저는 참, 그러고 보면, 천년인가 봐요. 그런 향기 참, 시골 향기 같잖아요. 시골에 온 느낌? 야! 뭐야? 자, 거미가 기어다니고, 거미가 보이는 철에는요, 우리 고객님들, 약을 하셔야 돼요. 약을 하는 철입니다. 지금 거미가 한 마리 어디 가서 기어 들어갔는데. 기어 들어갔대. 거미가 하나 보이는데 쟤 어디 갔어? 그래서 약을 언제 쳐야 돼요? 하고 물어볼 때가 있으세요. 자, 키핑장에서도요. 그러면요, 거미가 하나씩 보일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약을 꼭 치셔야 됩니다. 먹고 먹히는 관계라고, 또 먹을 게 있으니까 거미가 돌아다니는 거예요. 깍질 같은 깍지가 있으면은 또 거미가 돌아다니죠. 근데 얘는 깍지는 없는데 왜 여기서 제가 저러고 다녔지? 아, 여기 살짝 있네. 그래, 여기 안에 가서요 살짝 요 깍지 자국이 있네요. 그래서 거미가 있었나 봅니다. 아유, 똑똑한 것들. 자, 그러면 여기다 살초. 여기 살짝 하나가 있네요. 하나가 가루깍지처럼 올라와갖고 하얗게. 약을 좀 쳐놓고요. 얘는 약물에다가 바로 담그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, 미안해 미안해. 목을 비틀. 아, 저 혼자 있을 때 하는 소리를. 목 떨어질 뻔했어. 얘는 왜 이렇게 심어놨을까? 거꾸로 심어놨네. 이렇게 돌려서 심어놨으면 이쁘지 않았을까? 이렇게 참 이렇게 심어놓고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요. 10월 4일날 12월 4일날 심었으니까 내가 너 가을에 분갈이 해줄게. 이제 깍지만 없이 커라. 못생긴 건 내가 용서를 해줄게. 제가 잘못 심었습니다. 자, 여기도 약을 이렇게 살짝 쳐놓고요. 얘는 이제 깍지 살충물에다가 얘는 담글 겁니다. 지금 봤으니까 많지는 않아요. 그냥 한 개 정도 지금 눈에 띄는데, 야, 정말 똑똑하다 거미야. 거미가 딱 있길래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, 들춰보니까 있어요. 보일락 말락 한 애가 하나 있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또 이 아이도 얼굴 좀 이렇게 잡아줄까요? 이렇게 크라고? 이렇게 잡으면 좀 나으려나? 왜 이렇게 심었지? 왜 이렇게 됐지? 아, 꼴보기 싫어. 아, 이쪽을 앞으로 해서 돌렸으면 좋았을걸. 근데 뽑기 싫어. 자, 일단은 12월 4일에 식재하는 자리를 잡았거든요. 그래도 아직은 깍지가 많이 저기가 없나봐요. 얼굴 다 멀쩡합니다. 밑에도 다 멀쩡해요. 자, 요런 경우는 약을 치는 거예요. 그런데 약을 쳐서 잡으면 돼요. 요 정도는 약으로 충분히 되는데, 근데 거기서 더 진행이 되거나 깍지가 더 많으면 뽑아야 돼요. 뽑아서 얼렁얼렁 씻어서 약을 쳐서 며칠 동안 두고 봤다가 다시 식재를 해줘야죠. 그래서 대처가 빠르면 아이들 다 살릴 수 있습니다. 자, 요렇게. 야, 예쁜 순서라면 네가 꼴찌야. 분발해야 될 것 같아. 로조, 철아, 너. 난 정말 너 잘 키우고 싶은데. 자, 잘 키우고 싶다. 어떻게 하면 좋아? 자, 보세요. 이렇게 여기가 이 부분이 문제예요. 이 부분이 까뭇까뭇하지요. 근데 요 보면은, 자, 그린그린하니 이렇게 괜찮아졌거든요. 자, 요 부분 내려오면서 여긴 더 괜찮아요. 원래 요랬었거든요, 다. 근데 저렇게 만들어놨어요. 그리고 여기가 아픈가 해서 보는데 괜찮습니다. 괜찮은데 뒷부분도 괜찮고 여기도 밑에 그린그린하니 괜찮고요.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. 지금 이 부분 여기를 좀 지켜보고 여기다 약을 한번 더 균제를 쳐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살루 금팔아, 비록 금은 팔아먹고 여기 조금 남아있긴 한데 잘 키워보. 얘도 아마 가격대 있을 때 좀 데려다 키운 것 같습니다. 얘는 지금 당장은 분갈을 못 해주니까 얘 같은 경우는, 자, 요렇게 돌려놨으면, 요렇게 돌려 심었으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여기 배꼽, 여기 코사지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잘못 심은 것 같아. 그래도 일단은 갈까지 잘 그러고 있어 봐봐. 그래서 핑크플로라, 살루, 금,
노조 철하였습니다. 아이고, 예쁘다. 예쁘기는 하네. 얘도 이렇게, 여기 코사지에서 이렇게인가 보네. 얘를 잘 지켜봤다가요, 우리 고객님들께 괜찮아지면 노조 철하 보여드리겠습니다. 근데, 저렇게, 저는 이상하게 보면, 거만둥이를 못 키우는 것 같아요. 거만하게 엄청 몸값 있던 아이들을 잘못 키우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또, 노조 철하 도전 잘 키워보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프리트먼이었습니다. 얘 같은 경우 노조철하는 방근을 놓겠습니다. 약을 쳐서요.